자, 저리 이 정성량. 네. 어. 네. 아, 미리 패배를 드리고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리 정성량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께. 시켜봐. 너랑 10년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기뻐. 드레스 입은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내 모습은 어때? 아 미치겠어. 내가 아버지 삼각대나 입었지 않은 한복을 결혼식에 입다는 꿈만 같아. 그리고 너가 그 식전에 미리 준 그 식권 너 가져. 다 못 먹을 것 같아. 난 미리 많이 먹고 왔어. 한 명이 원래 북을 쳐주기로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북치고 당구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할 거야. 결혼 너무 축하하고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거 마이크 스탠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아 정성이야. 네, 혹시 술 드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남자친구 없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말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정성이 너무 재밌네요. 아, 기대됩니다. 네. 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문희준 씨 결혼식도 제가 다녀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수 호각 씨 결혼식도 다녀봤었고, 많은, 네, 연예인들 사연을 봤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는 사연입니다. 나중에, 네, 기회 나면, 정성이 형, 네, 사연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 봐야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같이 행사 다녀요. 네, 탐나는 친구입니다. 내용민구보다 더 탐나요. 네. 아, 부부를 뵙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청소년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그 웨딩 축가로서 많은 샹송과 팝송 이런 이제 노래들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판소리를 준비했어요. 앞절은 판소리로 후반부에는 노래로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일어나 빨리 나는 거짓말